오늘 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그 생각에 따라서 이 내면의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스타트에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뜻이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오면 긍정적인 뜻 또는 부정적인 뜻이 들어오면 이 뇌로 들어오면 뇌 흐르는 뭐가 변하게? 뇌파가 변해요. 뇌파. 그래서 진선미의 뜻이 들어오면 뇌파가 베타파가 흐르다가 무슨 파로 확 바뀌어요? 알파파로 바뀝니다. 알파파가 흐르다가도 전화를 딱 받아서 뭐라고? 어떻게 그러셔? 그러면 바로 베타파로. 그러니까 뜻이 우리의 뇌파를 바꿉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뜻 속에는 힘이 있어요. 뭐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전자파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뇌파는 전자파거든. 뇌파는 우리가 그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뜻 속에는 진선미의 아름다운 그 다음에 선한 뜻 진실이 들어오면 이게 알파파가 돼버리고 알파파가 그러고 있다가도 아주 나쁜 뜻이 들어오면 금방 베타파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뜻에 있는 힘을 뭐라 그래요? 예? 네? 의지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지자가 맞나요? 거꾸로 됐나? 이렇게 됐나? 예. 네. 네. 의지력. 예. 네. 그래서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힘을, 이제 마음에 있는 힘을 염력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정신력 역이라고도 불러요. 정신력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저게. 왜 재미있어요? 힘은 힘인데, 무엇의 힘이다? 신의 힘이다.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다? 정신이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 정자가 무슨 말이에요? 정자는 아주 정성스럽다는 정자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냐고 하면, 그 정미소, 할 때 저 정자를 쓰거든요. 정미소로 뭐 하는 거예요? 쌀이나 밀을 어떻게? 부드럽게 빻는데.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된 것을 정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이 정자가 최고의 글자예요. 이 정자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나 하면 정의 부대. 여러 군의 부대들이 많은데 최정의 부대 할 때 정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정성스럽고 가장 총명하다고 할 때 정자. 그러니까 신치고는 최고네. 그렇죠? 근데 그 특징이 뭐라고요? 정성스럽고 부드럽다. 그런 신을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그 정신이 주는 힘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정신력으로 이기라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우다 보니까 진에도 힘이 있고 선에도 힘이 있고 미에도 힘이 있어. 그 진선미를 다 합한 게 뭐예요? 사랑이야.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무선적 상대방 중심적. 아무 조건 없이. 심지어 누구도 사랑하는 사랑? 원수도 사랑. 원수도 사랑. 우리 인간은 절대로 원수 사랑하는 사랑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 정신님의 사랑. 네. 정신 말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무슨 신이라 부르게? 잡신이라 부르게. 그러니까 잡신들이 들어오면 무슨 생각이 나요? 가죠. 잡념을 가죠. 잡생각을 잡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잡신들이 내 뇌를 내 속으로 들어.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잡념이 들까 그러잖아. 잡념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야. 그렇죠? 자꾸 들어와요. 안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그 잡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힌다 그랬잖아.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들어. 그래서 이 정신, 그래서 잡생각을, 온갖 잡생각을 하면서 살 때에는 뭐 없이 산다 그러게. 정신 없이 산다 그러게. 참, 그 우리 조상님들이요. 참. 생각이 깊으셨던 것 같아. 정신과 잡신을 구별을 하다니. 네. 그렇죠? 이런 구별은 성경에서 아주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정신을 뭐라고 부르게? 옛날 성경에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신. 요즘은 성신이란 신이라는 글 대신에 영이라는 그러죠. 그래서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잡념을 주는 잡신을 성경에서는 악한 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오면, 잡신이 들어와서 나에게 잡념을 주면, 뇌내파는 베타파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죠. 그러니까 그 힘을 사랑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을 성령의 힘이라고 부른다. 그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르죠. 능력이란 말 이거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그냥 힘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이해하기 좋았을까. 그렇죠? 성령의 힘.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힘입니다. Power.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파워는 뭐예요? 힘이요. 그런데 왜 그 파워를 능력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아주 헷갈리도록. 그래서 힘이에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 힘이 있어. 그 힘이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제 꺼졌던 유전자도 뭐예요? 확 켜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딱 느껴지면 우리가 뭐 받아요? 감동받아. 네. 그렇죠. 당신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잘 해주면 내가 당신 사랑할게. 감동 있어요, 없어요? 감동 없어. 왜? 왜 감동 없어요? 조건적이야.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할 거고, 내 말대로 안 들어주면 뭐요? 구물도 없어. 뭘 그렇게 감동할 게 있어요? 어떤 때 감동해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당신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거야. 아, 감동이죠. 감동이 될 때 유전자 켜져.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만 힘이 있어요. 눈물에 씨앗인 사랑에는 눈물만 나오지 힘은 없어. 왜 사랑을 했던가? 후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을 정신력이라 그래요. 예, 네, 정신력. 그래서 정신력을 집중하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금방 베타파로 가던 뇌파가 어떻게 해요? 알파파로 샥 변한다. 감동을 받으면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뇌파가 생체 전자파. 자, 파가 되면서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 유전자에 가서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팍 켜주고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자 인간은 무조건적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그러니까 뜻 중에 최고의 생기. 최고의 에너지를 가진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면 와, 감동적이야. 그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이 팍팍 켜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자, 무조건적 사랑은 최고의 뜻인데,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 여러분이 아무리 악해도, 김정은이까지도 지금 암 안 걸리고 있는 거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은 걱정할 것도 없어. 아시겠죠? 김정은이도 사랑하는데 여러분을 안 사랑할 리가 있어요. 예, 네. 그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최고의 뜻은 사랑이다.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 이 힘이 있는 것은 진선미가 다 합쳐서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뉴스타트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뉴스타트의 근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쁜 뜻을 가지면
부정적인 뜻을 가지면 결국은 그 뜻 속에 있는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 또는 이 신적, 영적이나 신적이나 같은 말입니다. 신적 에너지에 의하여,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전자파, 전기 에너지가 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물질이 제일 밑에 있고, 물질. 이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에너지고. 그 이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른다?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거는 전기 에너지, 중력 이런 거니까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가 물질을 지배하고,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바로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이게 진선미의 에너지다.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가 가장 좋은 힘을 받으려면 뭐 차리면 돼? 정신 차리면 되지. 정신 차린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 속에 탁. 야, 이게 정말 감동적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증오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자꾸 조건을 걸고 넘어지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예. 계속 미운 거죠. 조건 없이. 근데 저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는 누가 넣어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넣어주세요. 왜? 우리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속상하고 그러면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잖아요. 휘파람을 불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스트레스가 잘 풀려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했어. 우리 어머니는 너무 엄했어요. 그래서 숙제 다 했나? 네, 숙제. 가져와 봐라. 그래서 숙제 안 해놓고 했다고 거짓말한 게 들통나죠? 그러면 매가 좋았나? 조언이 맞았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너무 엄해가지고, 그래서 숙제 잘하고 공부 잘하면 조금 칭찬해주고, 안 하면 뭐요? 매 때렸고. 그런데 방학이 돼가지고 외갓집에 가면, 해방이야. 외할머니의 그냥 외할머니는 상구 왔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 품에 안긴 생각, 외할머니 무릎하게 누워서, 외할머니 얘기 듣던 생각, 이런 거 하면,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유전자가 꺼졌던 게 쫙 켜져요. 왜? 외할머니의 사랑은 적어도 이 첫 외손자거든, 제가. 첫 외손자 상구에게만은 철저히 무조건적이었어. 예. 그래서 사람의 무조건적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왜? 제가 외손자 1번이니까. 나머지는 별 사랑 안 하더라고. 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주신다. 아시겠죠?
왜 아무도 박수를 안 칠까? 저는 이 말을 할 때 참 감동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고, 이 물리적 에너지가 유전자 물질을 지배합니다. 아시죠? 전기 에너지가.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를 알파파로 유지하려면, 이 가장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에너지, 아름다움의 에너지, 즉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를 가능하면 많이 받아들일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차 정상으로 돌아가. 아시겠죠? 꺼진 것은 켜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참 잘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인가 하면, 여러분의 이제 그 뭐 폐세포나 간세포나 뭐 난소세포나 유방세포나 다 여러분의 무엇에 따라서 이 뜻에 따라서 마음가짐,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 밉다, 두렵다, 예, 열받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베타파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뭐예요? 이 유전자를 변질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가 되듯이, 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의 유전자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의 유전자, 그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한 모든 세포들의 유전자는 우리가 어떤 내면의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진선미의 뜻,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품고 있는 한 변질되지를 않고, 또 변질되었던 것도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T세포,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중요한 T세포는 다른 세포들보다 특히 우리 마음에 영향을 아주 예민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면역학자들, T세포를 연구하는 면역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T세포라는 것은 우리 혈관 속에 피 속을 떠돌아다니는 뇌세포 같다라고 할 만큼 뇌세포의 활동과 T세포의 활동은 직결이 돼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있었고, 면역학은 주로 무슨 세포 연구하는 학문이게? T세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심리학 이라는 학문과 면역학이라는 이 학문은 따로따로 배우고 따로따로 놀았어요. 근데 요즘은 면역학을 하려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 심리학을 알아야 돼. 왜? 이 면역학의 주인공이 뭐예요? T세포예요. 그렇죠? 이 T세포는 심리, 우리의 마음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심리학, 면역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않고
심리 면역학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psycho immunology. immunology가 면역학이에요. 근데 이제 psycho가 붙으면 뭐가 붙어요? 심리거든. 마음을 정신을 psycho라고 그러죠. 그래서 심리 면역학이라고 이제 부를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영향력이 아주 예민하게 여러분의 T세포에 작용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T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무슨 질병이냐면 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처에다가 이 T세포가 가서 공격을 해요. 아까 우리가 상담하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 이 녹내장으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녹내장도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서 내 자신의 T세포가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내 자신의 눈을 공격하는 병. 망막을 공격하면 망막 박리증 또는 황반 변성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데 눈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의 척추뼈까지 공격을 해서 요즘 아주 흔한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척추관 협착증이라. 예. 네. 그래서 척추에서 신경이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척추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T세포가 내 척추관에 와가지고, 이거 여기를 자꾸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 그러면, 여기가 붓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이게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척추관 벽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 이리로 지나가는 신경을 어떻게 할까? 누르죠. 그러니까 막 허리부터 시작해서 막 아프고 그런 척추관 협착증. 네. 그래서 이런 병의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이 돼. 네. 그래서 간도 공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골수도 공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혈구를 공격하면 백혈구 숫자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을 공격하면 혈소판 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 그게 다 자가 면역성. 요즘 젊은 여성들이, 예? 이 머리가 많이 빠져요. 원형 탈모증. 그건 뭐냐면 변질된 T세포가 가서 내 모근 세포를 공격해서 머리가 자꾸 빠져.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생길 수 있는 병이 파킨슨씨 병, 뭐 루게릭 병, 뇌를 공격하고 또는 여러 가지 말초 신경을 공격하고 뭐 이래가지고 공격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장을 공격하면. 소장을 공격하면 크론씨 병이라는 병도 있고 대장을 공격하면 궤양성 대장염이 되고 각 사람마다 이 공격하는 부위가 다 달라가지고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의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피부를 공격하면 건선 무슨 아토피하고 참 닮은 그런 병. 그래서 뭐 공격 안 하는 데가 없어. 누가 공격한다고? 내 자신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 자신을 공격해. 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T세포가 무슨 뜻을 품었길래 T세포 유전자가 나를 공격해서 병을 생기게 하는 T세포가 됐을까? 그래서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 이런 게 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럴까? 생각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잖아. 한번 일어나서 얘기해 볼래요?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살 바에야 어떻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특히 시집살이 할 때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면 정말 그러고 남편도 내 마음을 뭐예요? 몰라주고 남편도 시어머니 말 듣고 자기를 오해하고 그러면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응. 그렇죠? 그래서 맨날 아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 그 죽고 싶다는 뜻이, 네? 뜻이 뇌파로 전달이 돼서 생체 전부 유전자로 전달돼. 그러면 T세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분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T세포들이 그러면 콩팥을 공격하자. 이렇게 돼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죽고 싶다는 그 생각,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은 내가 나를 죽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돈을 빨리 벌려고 어떻게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 잠도 안 자고 밥 먹는 것도 뭐 후닥닥 뭐 금방 먹고 버리고 뭐. 그러면 안에서 T세포들이 뭐라 그러게? 이 사람 정신없구나. 죽는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런 원인으로도 T세포가 변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또 생각에는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은 없을지라도 내가 너무 뭐요? 욕심을 내가지고 너무 빨리 무언가를 이뤄보고자 그 내 몸을 막 갖다 밀어붙이니까 내가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T세포들은 아, 이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이유로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는 몸으로도 일로도 내 자신을 뭐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좀 몸을 좀 보살펴 주지라. 지금 몸도 안 돌보고 일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몸보다 뭐가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야. 이제 이렇게 돼서 이런 병에 걸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주로 여성분들이 많지만 남자도 물론 걸리죠. 그래서 요즘 그 젊은이들이 그 취직을 해도 일 너무너무 많이 해야 하네요.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T세포가 내 생각과 나의 그 생활 습관에서 내 자신을 너무 그냥 학대하면서 밀어붙이다 보면 T세포가 변해요. 변해가지고 이제 이 변한 T세포가 그 이제 문제를 우리 몸의 각처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세요? 면역 억제제를 줍니다. 면역 억제제라는 약은 뭐 하는 약이에요? T세포가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세포니까 면역을 억제하려면 T세포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T세포 죽이는 약 줍니다.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그런 약. 그럼 면역 억제를 시키면 조금 효과는 있죠. 왜 효과가 있어요? T세포를 자꾸 죽이니까 T세포가 공격을 못 하잖아. 그래서 조금 증세 치료는 돼요. 그러나 원인은 어디 있는데? 원인은 뜻에 있잖아요. 뜻.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면역 억제제를 써도 면역력만 자꾸 억제되지 그 병이 근본적으로 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을까? 이 뜻을 바꿔야지. 그렇죠? 근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이 뜻이 유전자를 바꾼다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의 그런 분들, 우리 여기 멋진 아가씨 몇 개월 전에 왔죠? 8월, 예. 처음에 왔을 때는, 예,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빼짝 말라가지고, 저 이렇게 미인일 줄은 몰랐어요. 네. 형편 없었어요.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고, 예. 지금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예. 그, 왜 왔냐, 이렇게 잘 났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세월이 자꾸 가니까, 뭐예요? 약발이 떨어진대. 그래서 지금 재충전하러 왔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노래 많이 불렀대요. 많이 웃고, 뉴스타트 하면서. 그러면, 좋아져요. 아시겠죠? 이렇게 좋아져요. 네, 맞습니다. 네. 일어나서 인사하면 해야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미국에서 본 환자인데 이분이 여자분이 참 그 성당에 댕기는 여자분인데 그 성당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 신앙이 제일 좋다고 소문난 그 세례명이 안젤라예요. 안젤라라는 말은 천사란 말입니다.
그 천사처럼 이쁘고 천사처럼 착하고 정말 천사처럼 신앙이 좋은 참 그런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은 성당에 아주 부잣집에다가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그런 신랑감이 있었는데 그 안젤라하고 그 총각하고 좋아하는 사이였어. 근데 결혼은 못해. 왜 못하냐? 그 총각의 어머니가 악독하기로 유명해. 그게 소문이 너무 퍼져가지고 안젤라 엄마도 그 사람 그 집에 시집 그 집에 들어가면 시집살이를 또 해야 돼요. 절대로 그 집에 시집갈 수는 없다. 그래서 결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속은 타고 그래서 그 총각도 안젤라를 사랑하고 안젤라도 그 총각을 사랑하는데 그 이제 안젤라만 오케이 하면 되는데 안젤라 그 장모 될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는 우리 딸 죽인다는 거죠. 그 안젤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정말 못된 시어머니 감이야. 그러다가 이제 자꾸 노처녀가 돼가고 있고 이 큰일 났어. 그 안젤라가 어느 날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한 거야. 나는 결혼할 거야. 결혼해가지고 내 목숨을 바치고 시어머니를 한번 착한 시어머니로 변화시켜 볼 거야. 그 결심을 하고 안젤라가 엄마한테 결심을 얘기했어요. 자, 엄마도 신앙인으로서 자기 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준다면 그 시어머니가 변할 수도 있을까? 그래가지고 허락을 해줬어.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하고 이제 패백을 드리는데, 네. 시어머니한테 패백을 드리는데, 저를 탁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엄마한테 한 말이 그쪽으로 건너간 거야. 탁, 여자들 조심하세요. 엄마가 직접 시어머니한테 얘기했을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건너갔을까?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모한테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도 걱정이 돼, 안 돼? 그 시어머니는 악독하기로 지금 소문이 쫙 퍼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모도 걱정이 돼가지고 또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우리 조카 안젤라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간다는데 근데 가가지고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다고 가. 나 참 그 시어머니가 변화가 될까? 이러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말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질 때마다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너만 알아. 그 시어머니가 먼저 알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해봐라. 웃기고 있네. 초장부터 뭐요? 안젤라 박살 났어. 눈앞이 뭐요? 캄캄해. 그거는 몰랐을 때 효과가 있지, 그렇죠? 내가 그 집에 시집 가서 우리 시어머니를 바꿔놓을 거야.
이러면 그 악독한 시어머니가 바꾸고 싶어도 바꿀까 안 바꿀까? 안 바꾸죠.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고생 바가지라. 그런데 이제 안젤라는 이제 그래도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자. 응? 아무리 힘들어도 또 기도하고 또 잘해드리고 잘해드리고 잘해드릴수록 시어머니는 안 바뀌려고 악을 더 쓰네. 그래서 한 석 달을 하는데 안젤라가 죽을 지경이야. 도저히 안 되겠어. 점점 더 시어머니는 뭐예요? 네가 뭔데 나를 바꾼다 만다 하느냐. 안 돼. 불가능. 그래서 안젤라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포기하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렸는데 이러다가 내가 잠도 잘 수 없고 내가 너무 그냥 너무 힘들다. 이제는 그냥 적당히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해드리기를 시작했어.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느낀 거야. 아, 요것 봐라, 요게. 이제는 이때까지 한 것처럼 뭐 지극정성을 안 하냐?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 중풍이 걸려서 반신불수가 됐어. 안젤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계속 잘해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걸려가서 반신불수가 된 것도 누구 죄라고 생각해? 안젤라는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은 주로 착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 그리고 또 속에 꼭 누르고 있고, 그래서 잘 표현을 하지 않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젤라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중풍에 걸렸는데, 제가 지금부터 다시 잘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안젤라 생각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꽤 심한 년 왜 시어머니를 포기했어? 그래서 자기한테 벌 줄까 봐. 그래서 이제 또 잘해드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는 더 힘들어.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이제는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밥도 떠먹여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육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시어머니가 말을 잘 못하게 됐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뜻은 있는데, 이 말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안젤라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는 이 년아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지옥이죠, 그렇죠?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밤에도 맨날 깨우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아침 밥을 떠먹이는데 이 입술 옆으로 또 국물이 샜어. 그래서 안젤라가 손으로 이렇게 닦아드리는데 이 시어머니가 안젤라 손을 꽉 물어버린 거야.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응격결에 시어머니 뺨따구를 딱 때린 거야.
아시겠죠? 왜 그렇게 많이 웃어요? 뭐가 찔리는 게 있어요? 예. 네. 이 얘기할 때 크게 웃는 사람 좀 수상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잘못해서 중풍 걸린 시어머니를 또 이제는 뭐예요? 뺨따구까지 때렸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중벌을 내릴, 천벌을 내릴 거라고 안젤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벌 줄 거야. 내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려고 했다가 이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천벌을 하나님으로 벌 받게 됐어. 그 하나님 벌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벌 준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적이에요. 내년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리다니 혼 좀 놔볼래?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안젤라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뭐예요? 벌을 줄 거라. 그래, 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벌 받아야 싸. 벌 받아야. 그 벌 받는 게, 벌 받는 게 옳지.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다가, 자꾸 벌 받고, 이제는 벌은 뭐예요? 빨리 받고 싶습니다. 벌을 받아야 될 거면 어떻게? 이상하게 빨리 벌 받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키가 제 반에서 제일 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럴 때 많이 때렸어. 그렇죠? 때리면, 이제, 딱 줄 세워놓고 때리는데, 제가 키가 제일 크니까, 맨 먼저 맞는 꼬마들이 제일 먼저 맞아. 꼬마들은 제일 먼저 맞고, 히히덕거리고 놀고 있는데, 저는 뭐요? 저는, 50명이면 저는 50대 맞는 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꼬마들처럼 좀 벌 좀 빨리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젤라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벌, 하나님 무슨 벌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벌 좀 빨리 받았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겠다. 근데 그래서 벌 받아야지 하니까, 티세포들이 뭐예요? 벌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T세포들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안젤라 관절을 공개해서 아주 심각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렸어.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면역 억제제를 아무리 써도 낫냐? 몸만 더 약해지죠. 그래서 그 안젤라 그 시집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미국으로 보내자. 해서 남편이 한 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데려와가지고, 미국 최고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뭐. 그럼 다 면역 억제제지. 그래가지고 낫나요? 약 부작용만 자꾸 나고. 그러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이제 왜 남편 회사 휴가도 이제 한 달 다 되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제 이상구 박사를 찾아가 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데리고 왔어.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잘 걸어 댕기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예. 관절염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게 자가 면역성 병이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니냐? 맞대요. 그러면 당신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부끄럽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악명이던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영향으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 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분명해. 그래서 이제 신랑은 한국도 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뉴스타트 하던 데가 그 위마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만 남겨놓고 갔어요. 가서 이제 다음 날 부인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좀 속에 콕 하고 누르고 있으니까 좀 털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털어놓게 하려고, 이제 제가 말을 꺼냈어요. 시집살이 하신다면서요? 그랬더니, 네. 시어머니가 참 힘드신 분이라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이제 저걸까 다 쏟아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머, 누가 그런 말을 해 주시던가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더라. 남편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렇더라. 그랬더니 이 안젤라가 뭐라는 줄 알아? 어머머, 그 이도 참. 별말을 다 하네?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 그런 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안젤라는 지금 두려워. 지금 이 관절염 벌 받은 것도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또 시어머니 욕했다간 뭐예요? 하나님이 더 큰 병 줄까봐.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좋으신 분이래. 제가 딱 느끼겠더라. 그러시냐. 자, 이렇게 되니까, 대화가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해봐야 소용이 없어. 좀 넋두리를 하고, 좀 이 속에 들은 거 좀 내놓고, 그래서 제가 또 위로를 해주고, 이래야 이제 유전자도 켜지고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딱 방어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벌 안 받겠다는 거지. 자, 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여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래서, 성당에서 신앙이 참 좋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도와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뭔가 지금 자기가 앓고 있는 이 심각한 이 자가 면역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하나님이 주신 뭐요?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탁 들어요. 그 생각을 탁 넣어주는 게 누구게?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정신님이야.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안젤라에게 성경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성경절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6장 보시면 자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누굴 사랑하고 다 원수를 선대하고 좋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 조건 없이 주라.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심지어 어떤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악한 자에게도. 지금 안젤라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처럼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린 악한 며느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벌 준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가 지금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탁 보여주니 안젤라가 어머 놀랬어.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로우신 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악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박수 쳐야 유전자 켜져. 네. 이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 아니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봤다가 제 얼굴을 한번 봤다가 놀래가지고 어머머 악한 자에게도 악한 아, 걸렸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딱 걸렸어. 그러면서 안젤라가 아주 안도의 한숨을 푹 쉬는 거야. 아, 하나님.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이론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론만 가지고는 강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악한 사람을 실제로 사랑하는 그 장면이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이 이론과 그 실제 장면, 이 같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네. 그러면 나같이 시어머니 뺨따구 때린 이 며느리도 하나님은 뭐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장면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짜잔 하고 탁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이게 예수님이 제자 열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야. 아시겠죠?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벌써 이 말 한마디만 해도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딱 나타나 있습니다. 열두 제자 함께 앉았다는데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지금 이 저녁 식사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제자, 가롯 유다는 자기를 어떻게
대신할 것을,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을 예수님은 알았게 몰랐게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설명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12명 다 안 불러. 11명만 불러. 그 배반하려면 왜 불러? 그렇죠? 그 제가 그거를 설명을 했어요, 안젤라한테. 예수님은 가론 유다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젤라 누님, 그러게요. 이 안젤라도 성경을 잘 알아. 이때 예수님은 이미 뭐요? 저녁 식사 시작하기 전에 가론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론 유다까지 불렀다고. 마지막 만찬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만찬 끝나면 십자가로 재판을 받고 이제 체포되고 그럴 거예요. 앉으셔서 저희가 이제 먹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나를 팔 것이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다. 예수님 다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세요. 왜? 자수하고 자유찾자. 옛날에 우리 간첩, 응? 자수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지적하면 가룟 유다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또다시 뭐요? 하나가 될 수 있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이미 가룟 유다는 뭐 받았는데? 돈 받았어. 그런데도 어떻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기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만약 예수님이 요 괘씸한 놈이 안 털어나 자수를 안 해?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옛날에 잘했던 나 다 안다고 그 가룟 유다 쪽을 딱 째려보면서 나 팔놈 손들어 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진실로라는 말은 사랑으로 가룟 유다야, 내가 알거든? 아는데, 네가 접니다.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열두 제자들이 다 심히 근심하며, 각각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에게 여쭙니다. 주여, 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니라고 그랬어. 너 아니야. 너. 그래서 열한 사람째도 아니라고 그랬어. 열두 번째 누구게? 가룟 유다요. 그러면 여러분 열한 명한테 예수님이 아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자기인 줄을 가룟 유다가 뭐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은 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열두 번째 맨 꼴찌로 내니까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무 새끼 볼태기를 놓아요. 그래 이 새끼야 너다 임마. 얼마나 괘씸해. 자기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침이 딱 되고 접니까 혹시? 와, 이런 놈을 사랑하다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했어, 안젤라한테. 그 안젤라. 네, 네. 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요? 그래, 네가 맞다. 이 말입니다. 네가 말했다. 그래 놓고 나가 이 새끼야. 안 그래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 나누었죠. 가라앉으다 나가. 지금 너다 그래 놓고도 나가라 안 그럽니다. 끝까지 어떻게 가룟 유다를 다시 품어보려고. 자, 이것이 이 떡이 내 몸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요. 포도주는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에서 흘리실 뭐예요?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내가 너희들 죄를 다 끌어안고 내가 대신 피 흘려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것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는 무슨 피예요? 나는 너희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한다. 내가 대신 너희들 대신 죽어주겠다. 약속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 약속의 피. 용서의 피야. 그래서 이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저희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너희가 뭐요? 다 이것을 마시라. 다 이것을 마시라고 하니까 안젤라가 막 우는 거야. 소리를 내서. 왜 그렇게? 다래 다. 다면 11명만 마셔요? 12명이다. 박사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이 잔을 마시라고 그러신 거죠? 그러면서 막 그런 거막 엉엉 울어. 다 마시라. 그러면서 안젤라 뭐라지 하래요? 박사님, 저한테도 마시라고 그랬겠죠. 물론이죠. 안젤라님이 무슨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론 유다 보고 마시려는데 안젤라님 보고 안 마시라고 그럴 리가 없죠. 그랬더니 박사님 고마워요. 네. 저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는. 고맙다. 그래서 실컷 울고 나더니, 박사님, 저는 이제 병이 나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가룟 유다도 뭐예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지금 가룟 유다가 자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회개 안 했어. 근데 가룟 유다에게도 뭐예요? 마시라 그랬다고. 그게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안젤라가, 아하, 이 관절염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 뭐요? 아니다, 아니구나. 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시어머니 뺨 따고 때려도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보내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완전히 오해하고 있던, 잘못 오해하고 있던 자기에게 새로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감사합니다. 감사, 선, 진, 선, 미, 확 오잖아요. 보죠.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 가까운 걸까요? 가죠. 그래서 그날부터 안젤라는 밥맛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기뻐 안 기뻐? 기쁘죠. 왜 기뻐? 엔돌핀이 나왔으니까, 나오니까, 엔돌핀 유전자 켜지니까. 그러니까 통증도 훨씬 덜 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 뭐, 지금도 20일간 하지만은, 그때도 우리가 20일간. 그래서 안젤라가 20일간 쭉 있으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성경 공부. 그 성경 공부는 우리가 열흘 후부터 2부 세미나 이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안젤라 쑥쑥 좋아지는 거예요. T세포의 유전자가 어떻게? 생기,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서 쑥쑥 유전자가 정상화되니까 더 이상 관절을 공격하겠어, 안 하겠어? 떠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젤라가 한 열흘 후부터 완전히 좋아져서 걷고, 이제, 뭐 건강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아주 완전히 건강해졌어. 그 집에 갈 때 안젤라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박사님.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옛날에는 시어머니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조건적으로 자기도 조건적으로.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우쳐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시어머니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야. 알겠어.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여러분 뭐 요즘은 뭐 유튜브 보면 다 공짜로 나오지만 요새는 장사가 잘 안 돼. 그때는요. 이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VHS로 만들어가지고 그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20일간 강의하면 막 이게 VHS가 막 40개 막 50개 이렇게 돼. 막 이민 가방에 그냥 꽉 차. 그래서 그때 장사가 잘 됐어. 요즘은 이거 뭐 테이프도 못 팔아. 카세트 테이프도 못 팔아. 옛날에는 장사가 꽤 됐다고. 요새는 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유튜브 찔끔 보여주고 계속 보시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 이거, 공짜로 받은 거, 뭐요? 공짜로 나누어져야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안젤라가 그 카세테이프 아니죠 뭐 그 VHS 이렇게 시커먼 거 큰 거 있잖아요 그 탁 꼬박꼬박 가지고 하는 거 옛 아주 옛날이죠 시어머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간병인을 구한 거야 며느리가 이제 못 돌봐주니까 그런데 이 못된 간병인이 들어와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이 성질이 고약하거든. 신경질 잘 내고. 그러면 무조건 때리는 거야. 때려도 맞았다는 말을 뭐요? 못하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건 이제 나중에 한 일이지만, 시어머니가 무지무지 고생을 하면서, 또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게? 내가 며느리를, 그 착한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을 하니 하나님이 이 못된 간병인을 보내가지고 나를 벌 주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강의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를. 자기 것이 악독한, 그런 시어머니 짓을 해도 하나님은 뭐요? 역시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다. 다른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게 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안젤라가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시어머니, 어머님 간병인 내보내십시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지 안젤라가. 그저 자기가 어머님 돌봐드리. 자 안젤라 며느리의 사랑에 감동했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감동했지. 여러분 뇌세포도 재생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며느리의 사랑에 내 세포가 재생하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도 점점 말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고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뉴스타트 그대로 했어 현미밥 먹이고 채식하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여러분 결국 시어머니가 좋아져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로 그렇게 사랑하는 시어머니로 변해버렸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천벌을 내리신다든가 무슨 뭐 벌을 준다든가 말 안 들으면 혼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여러분을 두렵게만 만들지 감동을 받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감동, 무조건적 사랑에 감동받으면 감동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나쁜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락해도 뭐요? 안 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모두를 치유 몸도 마음도 암까지도 치유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1부 세미나는 일단 과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2부 세미나 되면 전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그 성경 속에서 정말 그 감동적인 부분, 예, 무조건적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여러분께 해서 여러분 정말 그
생기를 받도록 해서 유전자가 회복되면 그것이 암이건 그것이 당뇨병이건 그것이 자가면역성 질병이건 상관없이 모든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해서 여러분의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치유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